나의 사랑이 항상 그대와 함께 걸어갈래요. 이 험한 가시돌친 길을 홀로 걷지 않게 언제나 뒤에 서서 있을게요. 웃는 것 보니까 좋아 보이네. 오랜만이야, 오빠. 너 왜? 죽은 사람 봤어? 오빠가 살아있어서 놀라운 건 오히려 난데. 따라와. 엄마 저요. 너 어디야? 나 지금 회사 앞인데. 먼저 가세요. 저 급하게 회사에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. 같이 가자고 할 땐 언제고. 참 네 멋대로구나. 나 급하게 처리할 일인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학기 중 아니야? 나야말로 묻고 싶어. 아니 어떻게 된 거야? 레지던스 하루아침에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연락 두절됐잖아. 네가 날 궁금해할 줄은 몰랐어. 우리 6개월 만난 사이야. 우리라는 표현을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. 너도 나도 이런 만큼 아니잖아. 나도 그런 줄 알았어. 오빠나 나나 누구한테 목매는 거 질색이니까. 그때 비자 문제로 한국에 왔다가 오빠가 여기 있다는 사실 알고 보고 싶어졌어. 나도 모르게. 그동안 전화할 때 끊은 사람이 너야? 오빠 성격 아니까 잠깐 겁나서.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? 글쎄, 나도 한번 생각해보려고. 나 너에 대한 나쁜 기억 없어.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. 너 디자인에 재능 있어. 다신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말고 그만 돌아가. 돌아갈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. 너랑 나 그냥 필요할 때마다 만난 사이야. 이제 와서 나에 대한 감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내가 거기까지 책임질 이유 없어. 네 감정은 네가 처리해. 너 그 정도는 되는 여자잖아. 한잔 시켜주고 가. 경제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오빠는 나한테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였어. 난 그런 오빠가 여전히 필요하고. 아 근데 이상한 자는 없었냐? 나한테는 꼭두 새벽이야. 왜? 네가 전에 나한테 한 얘기 혜린이 얘기였어? 만났어? 너 이따 좀 나와. 알았다. 맞을 철퇴는 맞아야지. 지금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. 다음에 다시 걸어주십시오. 통화 중이에요. 저 잠깐 나가서 기다릴게요. 저기
홍 대표한테 급한 볼일이 있다고 했다니까 서둘 필요 없어. 그래도요. 죄송해요, 아저씨 아줌마.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려서부터 이 시간관념 하나는 철저히 지키는 애로 키워왔다고 자부를 해왔는데 말씀입니다. 원래 애들이란 어른 생각과 다를 때가 많잖아요. 이 회장님께서 이해해 주세요. 앞으로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 많이 보일 거예요, 우리 건욱이. 네, 건욱이 요즘 회사에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? 저번 독점 계약권으로 크게 되어서 그런지 약간은 무기력한 소강 상태예요. 무슨 일을 스스로 추진해 보려고도 맡은 일에 덤벼들려고 하지도 않아서 안 그래도 큰 걱정이에요. 아, 저 건욱이한테 생각이 다 있을 거야. 안 그래요, 여보? 응? 그럼요. 저도 이 방황이 길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.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전화는 왜 또 안 받아? 건우가, 너 어떻게 된 거야? 갑자기 처리해야 할 회사일 때문에. 얘긴 나중에 하고 일단 들어가자. 저지르면 안 되는 실례를 저질렀습니다. 좋은 자리를 망친 데 대해 사죄드립니다. 그 정도면 됐다. 편히 앉아. 너 더 따끔하게 혼냈으면 싶지만은 여기저 이 회장님께서 너그럽게 저 이해를 해주시니까 넘어가 주마. 저 실은 저 우경에 대해서 욕심을 가진 지 오래됐습니다. 하지만 저 욕심으로 그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 쟤들 저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은 어느 그림보다도 더 아름답게 어울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 외람되지만은 저 쟤들 혼사를 의논해 볼까 해서 회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네, 뭐 저도 그런 뜻으로 만든 자리라고 짐작하고 나온 차입니다. 저로서는 댁에 계신 어른들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. 아직 우리 건우기를 달가워하지 않으시니까요. 우경이가 제 뜻을 확실히 했으니까 오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. 아니 그럼 저 회장님께서는 우경이 뜻이 제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니 저 우경이하고 회장님 마음이 그러시다면은 그 사모님께서도 조만간 마음을 돌려주시지 않겠습니까? 뭐 저도 아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. 아, 참. 그 어머니 말씀드리니 아직 빙하수 일에 마음 쓰고 있다던데 빨리 회복해야지. 힘들긴 했지만 회복 못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엄마가 마음 많이 써주시느라 힘드셨을 거예요. 안 그래도 준비 중인 아이템이 있어서 찾아뵈려고 했어요. 그래? 아, 예. 아, 저놈이 뭐에 꽂혔는지 며칠 새 사업 계획서 만든다고 밤을 새웠지 뭡니까? 그래. 뭐 간단하게라도 들어볼 수 있겠냐?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 안에 있습니다. 노르웨이산 아로마 워터건인데 이번에 화장수까지 처음 만난 라인을 만들어보고 싶어요. 화장수라면? 이번 아르마 워터건을 계기로 힐링그룹이 럭셔리 코스메틱 사업까지 영역을 넓혀보자는 취지의 보고서예요. 아줌마 오셨어요?
넌 내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구나. 기어이 일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.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건우기에 대한 마음 같아요. 여전히 그 변치 않는 마음이 나중에 네 발등을 아프게 찢더라도 후회하지 않길 바래. 결국 네 인생을 망친 건 네 선택이었으니까. 어제 준 건 말인데 나 없을 때 내 생각하라고 준 거거든? 근데 앞으로 내 얼굴 쭉 볼 수 있으니까 돌려줬으면 좋겠어. 내가 무지무지 아끼던 거였거든. 그럼 그렇지. 네가 누가 꼬마 구두쇠 남송 아니랄까 봐. 뭐야 꼬맹이, 줬다 뺐냐? 난 이거보다 송아랑 같이 사는 게 더 좋다. 오빠 고마워. 자, 됐냐? 난 방에 있어. 좀 이따 줄게. 알았어. 언니, 이거 벌써 쓴 거 같은데? 아, 한 번 줬던 건데 좀 쓰러졌대서. 그럼 언니 이거 가지고 나한테 700원 줘야지. 뭐? 이 꼬마 사기꾼! 송아 보러 올라왔어. 안녕하세요. 어제 추운데 돌아다녔을 텐데 감기 기운은 없어? 네, 계속 따뜻한 데 있어서 괜찮아요. 그래? 이 선생님이랑? 네, 막 오락실 가서 게임도 하고 선생님 차 타고 막 빙빙 돌고. 야, 같이 게임을 했단 말이야? 다니, 대박인데? 아, 나도 좀 데리고 가지. 그 정성으로 책 볼 생각은 없냐? 책 보잖아. 내가 말을 말아야지. 그래도 선생님이 계속 같이 있어주셨으니 망정이지. 하마터면 송아 추운 데서 큰일 날 뻔했다. 나 그 선생님 완전 좋아. 송아는 이 선생님이 마음에 든 모양이구나. 아, 네! 완전요! 어, 누나. 태평아, 어디야? 이 선생님네야? 어, 저 지금 일하는 중인데. 왜? 저 그럼 우리 이따 저녁 같이 먹을래? 애들 저녁은 내가 챙겨주고 나갈게. 반갑습니다. 아, 아. 다녀줬어요, 아버지? 안 따로 나간 사람이 어떻게 같이 들어와? 아유, 예전 집 앞에서 만났나 보디 뭐. 아, 저 드릴 말씀이시니까 좀 앉으시죠. 차 좀 준비하지? 예, 회장님. 아니 대체 무슨 말인데 이렇게 뜸을 들이고 그러시나? 좋은 일이에요, 어머님. 둘이 어디 같이 나갔다 온 거야? 맞지? 건우기네랑 식사하고 왔어요. 우경이랑 건우기 그런 문제 때문에요. 애비너 지금 뭐라는 거야?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? 내가 좀 잠자코 있었더니 아예 대놓고 니들끼리 만나서 결혼 얘기를 해? 난 이 집의 어른도 아닌 거야? 야, 쌍지야. 그렇게 흥분부터 하지 말고 이 회장 말부터 들어보자. 네, 정식 상견례 전에 의견 정도 나누려고 만난 자리입니다. 어머님께 어른 드리려고 일찍 돌아왔고요. 이게 의논이냐? 통보지?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애민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었겠어? 다 니들끼리 결정하지 뭐하러 나한테 물어? 호경이. 네 생각도 할머님 생각이랑 같냐? 우경이가 오랫동안 고민했으니까 그렇게 결정했다면 믿어주고 싶어요. 아니, 호경이 너까지. 우리 집에서 나만 눈이 하나고 다들 눈이 두 개지? 응? 결사반대한 나만 나쁜 년이야. 할머니, 제가 결혼하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?
결혼해. 아 누가 뭐래? 건우기만은 아니라고 했잖아. 그 집은 죽어도 끔찍하고 싫다고 했잖아. 야, 쌍지야. 어? 밖에서 나왔으니 근본을 모르는 것만 해도 찝찝한데 평생 그 사실을 감춘 걸 생각해봐. 안으로는 골물대로 골맞는데 밖에서는 화목한 척 쇼를 하고 진심이란 요만큼도 없는 집안에 우경이를 보내야겠어? 내가 호경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우경이까지 생각해서 말리는 걸 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? 밖에서 남의 집 속사정을 어떻게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까? 어, 알았어. 그렇다면 오늘부로 난 이 집에 없는 사람이야. 다들 그렇게 알고 살아. 아이고, 야! 오늘은 이만하시죠, 아버지. 제가 할머니한테 가볼게요. 사람이라니까 뭐하러 와? 할머니, 저 할머니 말씀 거스른 적 없잖아요. 한 번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부탁드린 적 없잖아요. 이번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? 그래, 네가 내 말 거스른 적 없지. 봐달라 봐달라 한 적 없으니까 자꾸 불쌍한 네 오빠한테만 더 마음이 갔고. 난 사지육신 멀쩡한 너보다는 네 오래비한테 마음이 더 박혔는데 이제 와서 다 지나간 얘기를 꺼내서 뭐가 달라지는데? 할머니, 건우기 내일 들어오라고 해. 내가 걔 얼굴 보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. 선생님, 결국엔 다 잘 될 거예요. 고마워요, 희리 삼촌. 어, 건우가. 너 목소리가 왜 그래? 좀 피곤해서 그래. 내일 할머니가 좀 보자고 하시는데 괜찮아? 할머니랑 무슨 일 있었구나. 알았어, 내일 봐. 마음 단단히 하고 오는 게 좋을 거야. 끊을게. 우경아. 어, 왜? 혼자 울지 마. 내가 가면 그때 울어. 알았어. 너 좀 헷갈리게 군다. 나 그 여자 보자마자 힐링푸드 딸인 거 알아봤거든? 너 그 여자 없고 날개 한번 달려는 거지? 설마 그 여자가 진짜 좋은 거 아니지? 시끄러. 혜령이한테 회사 얘기한 건 너 맞지? 아휴, 얼마나 들먹는지 아주 미치는 줄 알았다. 혜령이 왜 왔대? 너 때문에 왔겠지. 걔 그런 애 아니야. 나보다 더 건조하고 지착 없는 애야. 걔도 너랑 비슷한 거 같은데? 네가 좋은지 네 돈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뭐든 너에 관한 걸 좋아하는 건 확실해. 우경이 얘긴 걔한테 하지 마. 알았어. 입에 본드 좀 붙이지 뭐. 걔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한테 알려줘. 돈 필요하면 말하고. 더 먹어. 천천히 먹어. 체하겠다. 나 배가 완전 고팠거든. 물어 좀 먹어. 응? 아 이거 이 집 깍두기 괜찮네. 송아. 어제 이 선생이랑 재밌었나 봐.
어떨 때 보면 나보다 이 선생이 애들이랑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좀 서운하고 그래. 어, 선생님. 에이, 어떻게 애들이 누나보다 선생님을 더.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? 그런가? 그럼. 애들도 누나가 지들한테 잘하는 거 다 알아. 아, 참, 형님이 애들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데 정말 데려가야 하나? 형님? 이 선생네 오빠? 어, 애들 보고 싶다고 꼭 또 데려오라고 하셨거든. 태평아, 너 이 선생네 일 그만두면 안 돼? 내가 다른 데 알아봐 줄게. 어, 왜 그래야 되는데? 거기 할머님들, 형님도 다 좋으신 분들이고 월급도 딴 데보다 두 배나 되는데? 아니야, 나 그냥 해본 소리야. 얼른 먹어. 장갑 안 가져왔어?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니? 어? 아, 그런 거였어? 미안. 난 이렇게 너랑 있으면 좋은데. 언니랑 오빠 보면 아직도 마음이 좀 무거워. 형님 지금 계셔? 어, 아마 퇴근했을 거야. 왜? 그때 대든 거 지금 가서 사과드리게. 진짜? 고마워, 태평아. 고맙긴. 가자. 계속 이렇게 아끼다가 갑자기 3천만 원 확 써버리네. 그럼요. 대신 것도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끼고. 형님, 형수님. 왜 불러? 그날은 아예 안 볼 사람처럼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부리더니 왜? 생각해보니까 네가 잘못됐다 싶어서 사과하러 왔니? 사과드리러 온 거 맞습니다.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좀 들어주세요. 언니, 오빠 앉으세요. 일단 들어보고 들어가도 안 늦어. 앉아. 형님, 그날은 제가 송아 때문에 예민해져서 형님한테 함부로 그랬습니다. 용서해 주십시오. 오빠, 태평이가 사과하잖아. 뭐라고 말 좀 해봐. 그래, 뭐 그날 내가 송아 사정 모르고 한 얘기 네 입장에서 보면 서운할 수도 있어. 응? 근데 내가 그날 한 얘기 허투루 한 거 아니다. 응? 우리 한번 툭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, 응? 내가 100번 양보해서 지영이 짝으로 널 받아들인다고 쳐. 그렇다고 네가 키우는 애들까지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냐? 오빠, 왜 그래? 태평이가 미안하다는데. 괜찮았나? 이제 물론 형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 압니다. 누나 만나겠다고 처음 결심했을 때도 제 마음에 제일 걸리는 일이었고요. 아유, 됐어, 됐어.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말해, 응?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지영이야, 애들이야? 형님, 꼭 그렇게 나눠서 얘기할 문제가... 지영이야, 애들이야? 오빠, 왜 그래? 애들입니다. 전 세상에서 우리 애들이 제일 중요해요. 만약에 애들이 제 결혼으로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런 결혼은 못합니다. 누나도 처음부터 그건 이해해줬고요. 아니, 고모 진짜로 그랬어요? 아니, 고모보다 애들이 더 중요하다는데도요?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.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. 여자로서 그런 말 듣고 싶어요? 태평아,
너 지금 네가 한 말이 무슨 뜻인 줄 나 아니? 너 네가 고모를 만나는 이유가 고모가 니네 애들을 잘 봐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. 형수님 왜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? 그런 게 아니라. 자식아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임마. 태평이 너 자식 우리 지영이가 애 못 낳는다고. 오빠. 너 그래서 어? 니네 애들 이렇게 맡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? 어? 얘 쉽게 보고 무시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자식아? 어? 형님 저 누나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. 너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. 어? 내가 아주 너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자식아. 무슨 일 있었냐? 형님한테 사죄하러 왔다가 더 속상하게만 해드렸어요. 저 올라갈게요. 누나 나 올라갈게. 어 올라가. 지영아, 넌 괜찮아? 아, 예, 그럼요 아버지. 쉬세요. 어? 오셨어? 아빠 왜 이제 왔어? 보고 자려고 참았단 말이야. 미안. 저녁들은 다들 먹었어? 1층 선생님이 챙겨주셨습니다. 확실히 아저씨가 만든 것보다 맛은 떨어져. 비교할 걸 해야지. 다들 얼른 자. 나도 씻고 자야겠다. 왜 저렇게 시무룩해? 사랑싸움 했나? 으이그. 문자 왔다. 누날 쉽게 생각한 적 없는 거 알지? 더 잘하려고 노력할게. 잘 자. 와 삼촌 많이 발전했다. 고모가 좋긴 좋은가? 너희 아빠는 태평을 받아줄 생각이 없고 태평인 나보다 애들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삼촌이 대놓고 그렇게 말했어? 애들이 더 중요하다고? 나냐 애들이냐 물어보는데 1초도 안 망설이고 애들이라고 답하더라. 고모. 어 태평아 안 그래도 방금 단문자 보내려고 했어. 나 아무렇지도 않다고. 나 먼저 나간다. 주방에 시래기 된장국 끓여놨으니까 점심 알아서들 챙겨 먹고 귀찮다고 라면 끓여 먹으면 혼나. 네. 아, 난 미역국 먹고 싶은데. 미역국? 너 미역국 좋아해? 아이 그냥 미역국이 먹고 싶어서요. 알았어. 다음에 미역국 끓여줄게. 어, 나 소고기 미역국이 좋은데. 우리 철령 형은 생일날 무슨 미역국이 먹고 싶나? 어? 글쎄, 난 다 좋은데. 나 간다. 다녀오십시오. 응. 갔다 와. 넌 왜 아침부터 미역국 타령이야? 아, 빨리 네가 먹은 그릇이나 갖다 놔. 알았어.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야. 주성이 오빠 왜 저러는데? 난 쟤 왜 저러는지 알겠다. 응? 왜 그러는데? 어, 너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? 우영이 할머님께서 잠깐 보자고 하셨대서
배로 갔다가 회사로 가려고요. 좋은 소리 들을 일 없겠구나. 마음 단단히 먹고 가는 게 좋을 거야. 걱정해줘서 고마워요, 엄마. 할머니는 배려 가기 전에 우경이한테 프로포즈 할 거예요. 어, 그 생각을 잘했구나. 우경이도 여잔데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. 아, 누군데 전화를 안 받아? 아무 일 아니에요. 나가도 올게요. 예, 대표님. 건욱에 대해 알아보고 있지? 아, 예.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찾아낸 게 없습니다.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알아내. 교우 관계든 여자 관계든 금전 문제든. 알았어? 우경이니? 집 앞으로 데리러 갈 테니까 잠깐만 나와. 어디 좀 같이 들렀다가 할머니 뵈러 가자. 알았어. 지금 출발할게. 바로 준비해. 건욱이가 어디 같이 가자는 것 같은데. 할머니 뵙기 전에 어디 들릴 데가 있대. 할머니 끝까지 반대 못 하실 거야. 네가 상처받지 않게 잘해드려. 그래야지. 오빠 고마워. 오빠마저 끝까지 반대했으면. 했으면 그만둘래? 오빠 실망시키지 않게 건욱이랑 노력할게. 꼭 그렇게 해줘. 난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하니까. 얼른 준비하고 나가봐. 늦겠다. 응. 어, 선생님. 어디 가세요? 예, 갈 데가 좀 있어서. 괜찮으세요? 안 괜찮으면 어쩌겠어요.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해야죠. 그럼요. 네, 산을 탁 넘으면 거기 낙원이 있지 않겠어요? 네, 아무래도 그분이랑 선생님이랑 엄청 행복하게 사실 건가 봐요. 고마워요, 희래 삼촌. 아, 아니에요. 저 언제든 스트레스 풀고 싶으시면 저랑 500원 내기 하러 가요. 에이. 5,000원은 돼야죠. 알겠습니다. 제가 1,000원까지는 올려볼게요. 힘들 땐 콜하세요. 네. 오랜만이네요? 아, 예. 아, 저는 저기 들어가 봐야 할 타이밍이니까 두 분 행복한 시간 되세요. 우리 어디 가는 거야? 가보면 알아. 가자. 난 번잡하고 딱 질색이야. 이벤트 같은 것도 낯간지럽고. 알아. 언제 너한테 그런 거 해달래? 나같이 건조하고 못하는 남자랑 결혼해주겠다고 해줘서 고마워. 할머님도 내가 설득할 거고 형님도 같이 모시고 살자. 건우가 나 알고 보면 별로인 놈이지만 너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야. 너 만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졌어. 사랑해. 언제 이런 걸 다.
나랑 결혼해 줄래?